안녕하세요. 허여수 청소 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허니문 독이라는 그 애견 센터에 왔는데요. 에어컨 세척 부분에서 부품을 세척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해를 하고 또 이렇게 조립을 하는 어떤 그런 분야 많이 연습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실습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세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품을 세척하는 방법 또 요령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웨이를 분해를 해서 필터 그릴, 송풍 팬, 또 물받이 이렇게 세척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척할 부분을 놓고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 필터는 이 앞면에 먼지가 있는 부분과 이 뒷면이 있을 텐데요. 이 앞면의 먼지를 밀어내서 먼지를 먼저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지가 일부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이사이에 잔존물이 남아있죠.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붓으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약품을 쓰는데 약품은 이렇게 이제 에어컨에 쓰는 약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준비하셔서 붓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결이 있으니까 이 결에 맞춰서 골고루 약이 닿는 부분만 세척이 되다 보니까 약이 골고루 다 묻혀주셔야 되는 것이 요령입니다. 뒤쪽도 오염이 심할 경우 많으니까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시고 필터는 찌든 데가 이게 박혀 있잖아요, 직물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놓으시고 한쪽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분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필터 그릴이라고 하죠. 필터 그릴도 먼지를 먼저 앞뒤로 제거해 주시고 정면부가 중요하니까 정면부 위주로 약품을 바른 솔로 붓이죠. 이 붓이 이렇게 사이 이런 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붓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뭐 수세미나 뭐 걸레로는 이 사이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에 붓을 이렇게 제거한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뒤도 이제 돌려서 약품 한번 찍고, 더 디테일하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약을 발라 놓으시고요. 시간상 바로 세척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이 이제 세척할 부분이 많으니까 뒷부분에 먼저 세척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좀 미진한 부분이 이제 보이네요. 그러면 다 이렇게 붓을 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강아지들이 있는 곳이라 좀 오염이 구석구석 이제 심하게 있는 현장이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가정에서는 이렇게 오염이 심하지는 않겠죠. 네.
그 좀 시원해 보이시나요? 깨끗하게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영상을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주시고, 왼쪽에 파란 부분 있죠? 이렇게 세워놓으셔야지 물이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한번 필터 이제 분해가 약품에 의해서 많이 분해가 됐을 거예요. 이쪽에 이쪽 면이 이렇게 에어컨이 이렇게 달려져 있었던 거니까 먼지가 일로 빨려 들어와서 이쪽 면으로 닿죠. 그래서 이쪽 면에다가 총을 쏘지 말고 반대편, 그래서 이쪽 오염을 여기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놓고 하셔야지 물이 빠짐이 원활한데, 이렇게 놓고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층이 있으니까, 계단층이 있으니까 물이 원활하게 못 내려가게 되죠.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놓고 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털어서 볼까요? 네. 이 정도면은 한 95점 정도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이것도 이게 세로 줄로 해서 내려놓으셔야지 물이 쭉 제대로 잘 빠집니다. 자, 송풍횡, 이것도 약품을 먼저 바르면은, 약품을 먼저 발랐을 때는 이게 그 오염도가 많기 때문에 항상 먼지를 한번 제거하시고, 송풍팬이 오염이 이게 많이 있는 걸 처음 보신 분들은 놀라실 텐데, 여기에 이제 팬이 이렇게 돌면은 주변에 있는 에어컨 주변에 있는 공기를 이 팬이 돌면서 다 빨아들이죠. 그래서 필터가 다 못 걸러주기 때문에 기계 내부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날개 사이 부분 이빨 닦듯이 됐으면, 지갑 왜 놨을까? 조끼를 좀 오래 입었나봐요. 그래서 자, 챙겨놓고 골고루 발라주게 되죠. 이렇게 이제 설거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거지, 집에서 그릇이나 밥그릇 설거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품은 이제 다 이제 분해를 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발라주시면은 다 오염 물질은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한 대만 청소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깨끗하게 30분도 닦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대 닦고 있을 때, 세척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거되는 순간까지 해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숙련이 돼가지고 현장에서는 시간이 이제 뭐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손 열림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에어컨 청소를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돈을 받을 정도로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물받이죠. 드레인판. 물이 말랐다, 굳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루같이 또 있고, 세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큰 원인이 이 물받이에 있습니다. 또 이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잘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자, 우리 강아지들이 소중하니까 소중한 강아지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닦아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게 총 6대의 4A 제품을 청소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하나만 가지고 30분 동안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정이 있기 때문에 예, 스피디한 그런 진행이 필요합니다. 물받이가 이렇게 있는 거를 처음 보신 분들은 많이 놀라세요. 지금 코로나도 이 에어컨 때문에 원인이 돼가지고 비말이 번져가지고 같은 공간에 널리 퍼지면서 비말이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드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꼭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점점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그 큰 현장에서는 이게 세척을만 이렇게 하루 종일 하시게 되거든요. 담당을 정해서 그런 분들도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작업을
배운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에어컨 부품 세척에 대한 부분은 마스터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올려서 저도 제 현장에서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부품 세척을 이 영상만 가지고도 따로 안 배워도 현장에서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고 좀 추가적으로 닦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스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이 흥건이 있겠죠. 그래서 말리면서 이걸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게 물이 빠집니다. 이 조립을 바로 하게 되면은 기판으로 물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할 때 좀 시간을 먹으니까 이렇게 눌러서 이 부분을 좀 짜내시면 되고 혹시나 여기 스티로폼이 깨지면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잘 나왔나요?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물을 이렇게 천정에 있을 때 임시적으로 이렇게 마개가 있어 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물을 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된 것들은 헐거워지니까 함부로 빼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4웨이 부품 세척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